문서운을 잡고 부동산 운을 움직이는 금전운이 두 배로 뛰는 운수 대통하는 용띠. 2024년에 최고의 용띠는 몇 년생일까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경기도 성남 보은 철학원장 역술가 보은입니다. 오늘은 2024년 갑진년의 용띠 운세를 나이별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2024년의 용띠 운세는 문서운을 손에 잡는 해로 부동산운이 움직이고 금전운이 두 배로 껑충 뛰는 해가 되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끝까지 채널 고정해 주시고 본 영상에 앞서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다가오는 갑진년에 복 많이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지난 영상에서 용띠는 갑진년의 돈방석에 앉을 기회가 계속 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용띠는 24년의 마지막 날삼제를 지나면서 총룡의 기운이 최정점에 이릅니다. 상승세를 타서 모든 일에 주도적으로 나서고 기세가 등등한데요. 일복이 터져서 돈도 많이 벌고 매출도 상승합니다. 인간관계는 조금 탁하고 가족 때문에 돈 쓸 일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요. 100만원을 잃으면 1000만원을 벌 기회가 또 찾아옵니다. 아주 좋지요? 하지만 지구상에 있는 모든 용띠의 운세가 마냥 좋을 수만은 없지요. 앞서 말씀드린 것은 나를 감싸는 대세적인 기운일 뿐이고요. 태어난 연도마다 또 조금씩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2000년생부터 1940년생까지의 용띠 운세를 나이별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0년 경진생의 용띠입니다. 운세의 기운이 정통으로 들어옵니다. 취업을 하신 분이라면 일복이 제대로 터져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할 텐데요. 일을 하는 쪽쪽 경제적인 상황도 좋아지실 겁니다. 2024년은 경력을 쌓고 주변에서 인정을 받기에 좋은 해가 되는데요. 이것이 또 나중에 성공의 밑거름이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되는 점은 과로하기가 쉽다는 겁니다. 만약 아직 학생이라면 돈 대신 공부운이 들어오는데요. 똑같은 공부를 하더라도 24년에는 결과가 더 좋습니다. 수험생이라면 합격을 기대해봐도 되는 것이죠. 일이든 공부든 2000년생 용띠는 갑진년이 워낙 좋아서 딱히 걱정할 것은 없습니다. 1988년 무진생 용띠, 도전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이직을 하기 좋은 기회가 왔는데요. 이동수가 길하게 들어왔습니다. 직장이든 사업이든 지금보다 더 높은 곳에 도전해 보십시오. 터무니없이 큰 기업, 대기업, 대규모 사업 뭐든 상관없습니다. 작년이었으면 오르지 못할 나무도 갑진년에는 성큼성큼 올라갈 수 있습니다. 또 여성분들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른 용띠의 애정운은 대체로 저조한데요. 88년생 여성분만 애정운이 길하게 들어왔습니다. 애인이 있다면 결혼도 노려볼 만하고 싱글이라면 이성친구를 사귈 기회가 많이 찾아옵니다. 이어서 1976년 병진생 용띠, 일단 박수부터 치십시오. 문서운이 들어왔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획이 있는 분들이라면요, 골머리 썩히던 임야, 세입자가 없는 공실은 팔리거나 임대가 되고 평소에 눈여겨보던 매물은 헐값에 나오게 됩니다. 본인이 세입자가 되는 경우라면요, 가게나 매장을 이동하면서 새로운 계약을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초반에 품이 좀 들어가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작년보다 훨씬 더 많은 부를 축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에너지가 특히 강한데요. 너무 욕심을 부리시면 금전운이 도망가게 되니 불타기는 적당히만 하십시오. 이어서 1964년 갑진생 용띠,
안타깝지만 용띠 중에서는 운이 가장 부족합니다. 그래도 운수 대통한 용띠 중에서는 하위권이라는 것이니까요. 다른 띠와 모아놓고 보면 불운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애정운에 흉한 기운이 모이는데요. 이것은 서로가 조금 떨어져 살면 어느 정도 해결이 됩니다. 주말 부부가 되거나 별거를 하시는 게 좋은데요. 애정운은 둘째 치고라도 재물운이 살짝 삐끗할 수 있습니다. 계획에 없던 지출이 좀 있습니다. 다행히 돈을 허공에 날리는 것은 아니고 가족에게 쓰게 되는데요. 형제자매의 사업을 도와주거나 누군가의 병원비로 쓰거나 그런 상황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돈을 아낀다고 부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니 후회 없이 현명하게 운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1952년 임진생 용띠 활동력이 넘칩니다. 좀처럼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자꾸자꾸 일을 벌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쟤랑 같이 사업 한번 해볼까? 누구는 주식으로 재미를 봤다던데 계속 사회활동을 하고 싶은 욕구가 강하게 찾아오는데요. 그래서 돈줄은 마르지 않을 겁니다. 푼돈이라도 매일매일 벌어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염려되는 것은 건강운입니다. 무릎이 아파서 고쳐두면 어깨가 아프고 어깨를 고치고 나면 또 허리가 아픕니다. 특히 땅이 얼어붙은 겨울에 건강운도 땅으로 뚝 떨어지니까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1940년 경진생 용띠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어제처럼만 사시면 됩니다. 평소처럼 성실하게 지내면 원하는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그러나 지금 용띠가 희망하는 일은 혼자서는 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24년에는 돈이나 일보다는 사람을 자주 만나는 것이 기랍니다. 특히 주변 사람과 식구들을 좀 더 챙기는 게 좋은데요. 서운한 것이 있어도 적당히 묻어가고 내 의견과 달라도 똥꼬집 피우지 마시고 따라가십시오. 이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다시 말해 성격을 조금만 죽이시면요. 집안에서 기쁜 소식이 끊임없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웃을 일이 많아지는 것이지요. 2024년 용띠의 운세를 나이별로 중요한 부분만 챙겨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2024년에 나머지 띠의 태어난 연도별, 즉 나이별 운세를 준비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끝까지 시청해주신 사랑하는 구독자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갑진년에는 건강하시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시는 복받는 한 해가 되시길 바랍니다.